그냥 가만히 일어나세요. 좋아요. 우리 뽀뽀 데리고 와볼게요. 네. 네. 우리 뽀뽀를 안아서 네. 한 냉장고 앞에까지만 데리고 와주세요. 네, 뽀뽀 가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뽀뽀, 네, 급하지 않아요. 무서워. 예, 예, 예. 예. 전 지금 이 친구가요, 듣기 하는 것도 싫어요. 나이. 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어디 눈을 그렇게 떠해요? 너 어디 눈을 그렇게 떠해요? 왜 쟤를 그렇게 봐? 보지 마. 쟤는 내 소중한 개고 쟤를 건드리면 너는 어떤 거를 기대해도 그 이상 고통스러울 거야. 알았어? 그런 태도예요. 다시 저 친구를 안아서 데리고 와주세요. 아이고, 쟤 무서워하는구나. 네, 엄청 무서워요. 오 마이 갓. 해야 돼.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번 내려놔 볼게요. 네? 괜찮아요? 자, 우리 보호자님이 여기 줄 잡고 줄 추스리고 여기까지 올게요. 괜찮아요? 네? 네? 원래였다면 어땠어요? 줄을 묶어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왜요? 집에서는 쟤는 항상 유모차 위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쟤가 너무 싫어서 구석에 들어가 있거나. 얘를 줄 잡으면 더 낫을 텐데, 왜? 네, 집에서는 줄을 안 잡아봤어요. 얘가 쟤를 공격했는데 쟤가 유모차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건 기본적으로 억울한 상황인 것 같죠? 네. 네. 제가 여기 와서부터 적재적소에 딱 제대로 된 지적만 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얘 괜찮다, 그죠? 네. 훈련사님들은 항상 유지하는 게 훈련사인데 보호자님은 이러다가도 예뻐도 해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얘한테는 훈련 이외에는 따로 접촉을 하지 않아요. 따로 접촉을 하지 않아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 만지는 것도 하지 않을 거고 무릎 위에 올라오는 것도 네. 한동안만이라도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 저 친구한테 조금씩만 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정도까지 와볼까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있고 이 정도 이 친구 느낌 어때요? 괜찮아. 나쁘지는 않다, 같아요. 그죠? 네. 않죠? 이 정도까지만 와볼게요. 이 정도까지 와볼 거고요. 아빠, 괜찮아? 네, 네, 가서 냄새도 못 맡게 할 거예요. 지금 잘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잘 있다, 그죠? 우리 보호자님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줄 강아지한테 집중하시고 오케이, 좋아요. 이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때 이 친구는 살짝 빼놔야 돼. 왜냐면 얘가 있음으로써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 있어. 괜찮아요? 있어보죠. 네, 놔둬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생각해. 얘를 물면 너도 물려. 응? 보호자님 줄 잡으실 거고요. 여기 그대로 서세요. 딱 하나예요. 그냥 얘 물면 넌 죽을 거야. 얘 물면 넌 죽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또 물어? 병원 가자. 안 그러면 넌 이제 죽일 거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훈련할 거고 만약에 물면 넌 죽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이 보호자님한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있다, 그죠? 만약에 얘가 얘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느낌이 나면 지금도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왜 얘 보니? 나봐, 톡톡. 네? 네? 앉아. 앉아. 줄을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이쪽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릴 거예요. 좀 더 짧게 잡고 허리 숙이고 뜨 올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쪽 엉덩이에 손 살짝 댈 거예요. 살짝 댈 거예요. 올리세요.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내려갔으면 줄을 넣어서 네. 하세요. 지금처럼 앉아시킬 때 싫은데 앉았잖아! 앉았잖아!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앉아는 앉아를 유지하고 있으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 네. 앉아. 네. 다시 이쪽으로 오실 때 요렇게 네, 뭐, 네. 쭉 오세요. 지금 나쁘지 않다, 그죠? 네. 아까처럼 안자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네, 자, 줄 다시 바짝 당기면서 이름 부르고 달러. 달러? 느슨하게 조금. 달러? 달러? 앉아. 앉아. 기다리세요. 앉아. 줄 조금씩 올릴게요. 조금만 더 올릴게요. 버티세요. 조금 더 올릴게요. 조금 더 올릴게요. 꽉 잡고 있으세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앞발이 들려도 상관없어요. 앞발이 올려도 상관없어요. 오른손으로 줄 이어받고 왼손으로 엉덩이 살짝 잡아. 됐어요. 느슨하게. 잘했어. 됐어요. 느슨하게. 잘했어. 느슨하게. 좋아요. 다시 만약에 일어나면 반복할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아주 살맛 안 날 거예요. 살맛 안 날 거야. 그럼 언제 살맛 나게 해줘요?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어떤 개들한테 살맛 나는 삶은 네. 누구를 괴롭히는 삶이에요. 다른 걸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죠. 그런데 조절해줘야 돼요. 이 친구한테 행복감? 누구를 보고 쫓지 않아도 이제 꽤 괜찮아질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행복감을 느끼겠죠. 행복을 느낄 때 가장 좋은 건 불행을 한번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을 느끼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보호자님 옆에서 보호자님하고 천천히 차박차박 걷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을 얻어 사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네. 이렇게 할게요, 보호자님. 보호자님하고 저와 같이 나갈 거고. 네. 산책 나갑시다. 안 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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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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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